앞에서부터 뒤에 있는 부품까지 모조리 다 작업할 겁니다. 어우 추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봄날씨였는데 부품이 80%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관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엔진 메인 하네스를 교환을 해야 돼요. 카운트 두 개가 깨져 있었어요. 일단 오늘은 엔진 하네스를 탈거를 하고 하체 부품을 일단 장착하겠습니다. 운전석조 쇼컴쇼버는 부품이 도착을 해서 조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탈거해놓은 부품입니다. 오늘은 할 일 없는 가제트와 작업을 할 거예요. 나 할 일 많은데? 내가 위에서 노트 걸어줄게. 그게 아니잖아. 구멍을 못 맞히냐. 일단은 하체 부품 장착을 하고 몇 개 안 온 것들도 있다고. 네. 언제 올지 몰라 부품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고 차량을 빼놓자고. 오케이. 프론트 멤버도 신품으로 도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기어도 장착을 해놨어요. 루아움도 신품이고요. 엔드볼은 아직 부품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을 하는 대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도 다 도착을 해서 장착을 한 상태예요. 인터쿨러, 컨덴셔, 라디에이터 그리고 프론트 배선까지 모두 다 신품으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자석. 아, 형, 이거 혹시 연장 썼어? 10mm가 없어졌는데, 이게? 니 10mm가 없어졌어? 네. 나는 니 연장 안 써. 깨져버렸습니다. 아깝다, 아까워. 아무리 신품이라도 품번호를 제대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커넥터도 깨져버렸어요. 이런 호수도 다 왔지. 냉각 호수. 라디에이터 호수도 갈아야 돼, 완전 꺾여서. 예, 네, 왔어요. 메인 하네스 걸어내기 전에 멤버부터 장착하자고. 오케이. 달아요. 내 뜻이니까 형이 달아. 사진 찍어줄까? 앞에서부터 뒤에 있는 부품까지 모조리 다 작업할 겁니다. 이게 뒤가 무거워 지금.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세트로 돌리지 말고 하나 둘 셋. 무거워. 자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아 이거 에어 좀 하나 사. 이거 언제까지 이길할 거. 빨리 빨리 빨리. 앞으로 더 가야 되겠다. 자 걸었지 손으로. 네. 스테빌라이저 링크 하나 왔잖아. 어딨어? 그쪽 링크는 교환해야 되고 엔드볼은 아직 안 왔고 탈방 것도 조립을 하자고. 이쪽 컨트롤 배선 다 갈을 거니까 빼고 여기까지 연결돼 있네. 요만큼. 요만큼. 걷어내서 품번호 한번 보자고. 일단은 하체 부품은 도착한 부품대로 가체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손된 배선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 배선이에요. 전체 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양은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이 부품에도 있으면 시동을 걸 수 있으니까요.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거는 움직일 수는 있죠. 지금 딱 세 가지 부품만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품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잘 모셔놓겠습니다. 아깝네요. 아까워. 아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래의 방향을 잘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매우 수월하게 탈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뒤쪽이 문제인데 뒤쪽을 좀 빼기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어우, 두께 안 빠지네. 어우, 생각보다 많네. 뺄 게. 제가 너무 가볍게 온 것 같습니다. 뺄 게 많아요. 이런.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 아니라서 커넥트는 쑥쑥 잘 빠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걸 풀어야 되겠네. 뭐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배터리 쪽을 탈거해야 되겠는데요? 와 이거 어우 와 배터리 다이 밑에 쪽으로 걸려져 있네요. 어차피 배터리 다이를 탈거를 해야지만 아랫부분까지 갈 수가 있겠는데 어쩐지 뭔가 좀 쉽게 잘 돌아간다 했다. 꼭 하나가 더럽게 안 빠져요. 나가라. 접지선은 휴지박스 뒤쪽으로 껴져 있고 모두 분리를 했습니다. 품을 본래 위치에 장착을 해야 되겠죠. 위치를 정확히 봐야 돼요. 본래의 위치가 아니라면 선이 꼬여서 간섭이 생기면 나중에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연료호수도 잘 들어왔고 연료호수 밑으로 들어왔고 모양이 하나씩 다 잡혀가고 있어요. 접지선을 꼭 장착을 해야 돼요. 자동차에 두뇌를 장착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 배터리가 무겁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한 해 안에 나이를 먹다 보니 이 배터리도 무겁네요. 이제 본래의 자리에 그냥 껴주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커넥터를 한 개라도 누락시킨다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아니면 경고등이 뜰 수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연결하지 않으면 에어컨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하네스를 제조하시는 분들은 위치를 딱딱딱 정확하게 맞추실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앞쪽으로 충격이 좀 크긴 컸었네. 브라켓도 휘어졌네. 커넥터들은 무사히 다
장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게 프론트 패널을 조립한 후에 커넥터를 연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프론트 패널을 장착을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차량을 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먼저 해야 됩니다. 미루는 안 돼요. 야, 그렇게 무겁네. 선 확인 잘하고. 오케이. 아 잠깐만. 빼자. 아 깜빡했다. 에어컨 파이프 하나 바꿔야 돼. 에어컨 파이프 이거 하나 휘어서 갈아야 돼. 진짜 비싼 게 남아있지. 그러니까 외견센서 하나 왔을 거야. 비싼 거예요. 오, 떨어지면 안 돼. 이 호스도 꺾여버렸네요. 기본적인 조립을 다 완료했습니다. 시동은 걸릴 거예요. 센서 초기화는 작업이 다 끝난 후에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냥 세워놓으면 안 돼요. 부품이 없는 관계로 그 부품이 올 때까지 무한정 세워놓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다 해놓고 필요한 부품이 도착했을 때 그때 마무리하면 돼요. 필요한 부품은 범퍼 쪽입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차량을 빼놓겠습니다. 판검부와 하체부로 차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큰일인데요. 큰일이에요. 하체 부품은 몇몇 가지만 오면 되는데 그 부품은 내일 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장착을 하면 돼요. 펜다도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다 진행을 했어요. 완전히 날아가 버렸던 상단 범퍼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다 했습니다. 내일까지면 현재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은 사고 보유했던 운전석 쪽 모든 라인도 다 도색이 내일이면 충분히 다 끝나고요. 하체 부품은 다 조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할 부품만 교환하게 되면 그것도 또 끝납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문제예요. 나머지 두 가지가 진짜 제일 큰 문제예요. 이 부품이 없으면 차량에 범퍼를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단 범퍼 쪽에 부품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손 도와주세요. 현재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솔직히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사고가 난 시점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딱 그 두 가지 부품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시고 있어요. 저희 공장 차를 빌려드렸는데도 왜 남의 차를 탄다는 게 좀 불안하잖아요. 부품이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도착해야 될 부품들 빼고는 모듈이 다 내리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두 가지 부품만 도착을 하면은 바로 출고를 시켜드릴 수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로서도 무척 난감합니다. 물론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답답하시겠지만 또 고객님도 답답하고 고객님 차를 수리해야 되는 저희도 무척 답답한 상황입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경매를 가져온 방치 차량 제네시스 쿠페 살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부품이 모조리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다음 소렌토 영상은 모두 다 마무리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화죠. 최종화. 언제쯤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사고 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정말 사고 나시면 안 돼요.